1시부터 3시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포사회가 이 선거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선거를 하시는 투표를 하시는 방법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동포사회가 이 선거에 대한 어떤 이런 공부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타크라라 한미노인 봉사회 16대 회장 선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1번이 네. 자 다시 점검 다시 좀 2번 2번 다 붙여. 아이고 왜 내가 떨리니? 예, 점도 2번. 1번. 점프 하신 거예요? 자 또 이것도 점프 해보세요. 1등신을 해놓을까? 아니 이거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걸 먼저 보니 이것도 봐. 몇 장씩 묶을게요. 열 장씩 묶을게요. 카운트 해보세요. 아니, 비슷해서 75? 예, 75. 기호 2번이죠? 예. 자, 그 다음 1번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78. 어디 가요?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보라니까. 다시 하라고요. 뭐? 78. 이게 8장. 8장. 이게 70이에요? 네. 이 전부 다 이 근데 카운트 했어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75. 158명. 세표 차이. 세표 차이. 일곱. 조금 마지막 곡 카운트 해보세요. 일곱. 하나. 둘. 셋.
와. 이야. 이게 18. 와. 축하해요. 1번 축하해요. 이야.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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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후보자들 다 계시고요. 기자님들 다 계속 주시고요. 오늘 제목 원래 무슨 후보자들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당선자. 자, 당선자들 빨리 들어오세요. 당선자들. 당선자들 들어오세요. 다 들어가세요. 다 오셨죠? 자, 거기 쓰세요. 당선자들 쓰세요. 회장이 가운데요. 자, 이쪽 보세요. 자, 또 한 번만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쪽 보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부회장님. 당선증! 최경수 제16대 산타크라라 한민노인봉사회 회장단 선거에서 두 회장의 당선이 확정되었기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9일 산타크라라 한민노인봉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부회장 정순자 내용은 같습니다. 당선증 이문자 제16대 산타크라라 한민노인봉사회 회장단 선거에서 회장의 당선이 확정되었기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9일 산타크라라 한민노인봉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서서 서서 서보세요. 앞쪽으로 펴고 가슴 쪽에다 놓으시고 줄을 맞추세요. 줄을 맞추세요. 자, 여기 보세요. 감사도 보세요. 감사. 감사들 들어오세요. 감사. 양순이 씨. 내가 감사인가? 예. 감사 한 번은 어떠하시죠? 그 양 안 오셨네. 자. 당선증 이건은 제16대 산타크라라 한민노인봉사회 회장단 선거에서 감사에 당선이 확정되었기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9일 산타크라라 한민노인봉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양성균 씨 안 오셨네요. 네. 그 펼쳐주세요. 똑같이 같이 붙으세요. 그래서 줄 맞추세요. 내가 제일 먼저 받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자, 줄 맞추세요. 이쪽 보세요. 잠깐만요. 이겼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쇼크가 됩니다. 정말 겸허하게 상대편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상대편이나 우리 편이나 다 같이 사랑하고 품으면서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등산할 때 등산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서서 뒤에 처진 사람이 없나 누락된 사람이 없나 이런 걸 보면서 뒤에서 리더가 몰고 가는 걸 보면서요. 아, 나도
이 노인이를 뒤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없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나, 누락된 사람이 없나, 이런 걸 살피면서 모두를 품고 가는 엄마와 같은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한 말이 예, 감사해. 아,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대표차로 그 당선이 됐는데요. 저희 노인회가 지금 노인회 그 회원의 민심이 반씩 예,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번을 찍으신 분들이나 1번 찍으신 분들이나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다 같이 아울러서 같이 그 이끌어나가는 노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른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도 한 말씀. 이번 감사로서 회장단에서 투명 재정을 공약으로 냈으니까 저도 감사로서 이제 그 투명 재정이 제대로 됐나 안 된다를 감사하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타 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투명 재정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